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로 다른 꿈으로 인해 잘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 각자의 갈등. 역마술 팀에 이은 두 번째 탐방 주자. 꿈쩍다는 소리 듣고 일단 너무 기뻤어요. 설레고. 꿈 많은 17살 소녀들.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인 팀입니다. 가서 뭔가 배우는 동안 내내 힘들면 같이 힘들고 재밌으면 같이 재밌을 거기 때문에 셋이 아마 똘똘 뭉쳐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천에 이은 다음 탐방지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청주의 한 디저트 업체.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인 팀의 달콤한 탐방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럼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제주고등학교 관광조리과에 재학 중인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인 팀. 아휴, 이름 한번 엄청 기네. 이 친구들은 쟁쟁한 선배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탐방 티켓을 거머쥔 무서운 1학년 학생들이랍니다. 제주로 와서 많은 친구들 만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시간 하나가 정말 다 재미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조리과 학생들답게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역시 조리 실습 수업. 그중에서도 서연이, 하늘이, 수인이는 늘 가장 열정적입니다. 되게 수업도 잘 듣고 친구들도 잘 챙겨주고 또 이제 성적도 잘 받고 성실한 친구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1학년이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제과 제빵기의 트렌드를 선도할 그녀.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인 팀의 배려의 아이콘 김수인. 중학교 때부터 요리 학원을 다니며 식품 개발자라는 꿈을 키워온 그녀. 이제는 디저트 개발에 도전한다.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의 숨은 실력자 박서연. 한식부터 한국의 디저트까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하는 외식 사업가를 꿈꾼다.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의 든든한 리더 김하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의 정신적 지주 오원일 선생님까지.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인 팀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서 있다가 서연이가 이러면 내가 뭐 옆으로 하늘을 이러면 얘가 날 수인 이러고 뭐 예를 들어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이렇게 말하든가. 힘든 기회를 얻어서 간 만큼 더 하나라도 열심히 배워보고 많은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꿈을 우리가 응원할게.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의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설레는 순간. 잠 조금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갖고 가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잔뜩 신난 아이들과 달리 선생님께서는 걱정이 가득한데요. 아이고, 선생님,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슬슬 비행기 타러 가볼까요?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 청주. 두 번째 팀의 탐방지는 청주의 디저트 공장입니다. 일단 청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디저트 다들 아시죠? 오믈렛 빵에서부터 케이크, 쿠키류까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디저트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둘이 모두 모여 발을 한 발 앞으로.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연이가 하늘의 날씨인 팀의 박서연, 김하늘, 김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주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3박 4일 동안 우리 한번 재밌게 또 그리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럼 일단 공장 견학부터 시작해볼까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깨끗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위생모자에 위생신발, 마지막으로 마스크까지. 크, 이 정도 완전 무장은 해줘야 해썹 인증시설에 들어갈 수 있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따라 깨끗하게 손도 씻어야지요. 손 씻기만 끝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한 톨의 먼지도 허락하지 않는 이곳. 마지막 먼지 터는 과정까지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기계들이 바삐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고요? 이곳 공정의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람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디저트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제품들은 다 이렇게 수제로 하고 있고 이쪽에서 앞에서 생크림 짜서 접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가루나 이제 데코를 마저 하는 거지. 이것도 다 수작업. 안전하고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어가는 이곳. 수제 공정이 펼쳐지는 곳 외에도 제빵기구와 오븐기 등 학생들이 학교에선 쉽게 보지 못했던 시설들을 둘러보는데요. 해썹, 여러분들 해썹을 배웠다 그랬잖아. 네. 해썹을 배워보면은 CCP라는 게 있어, 그지? 중요 관점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에서는 가열 공정 그리고 이 금속 검출 검정. 이 두 가지로 잡혀져 있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금속을 했을까? 현장을 한번 쭉 둘러봐봐. 여기 유리가 있어? 아니, 없어요. 그러면 나무가 있어? 아니요. 없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건 다 뭐야? 금속이지. 안 나오게끔 다 막아놓고 실리콘 처리하고 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금속.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속조차도 들어가지 말라고 금속 검출기를 놔둔 거야. 실리콘으로 이런 틈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해썹에서는 1mm의 틈에서도 벌레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다 실리콘으로 다 발라놓은 거란 말이야. 굉장히 밝고 또 이제 배우려는 자세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 이제 봐가지고 또 한번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내일은 우선 오전에 아침에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8시 반에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8시 반까지 이 공장 아까 봤던 오믈렛을 만드는 공장으로 와서 오전에 거기 생산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복장 착용하고 그래놓고서 이거 현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일을 할 거야. 푹 쉬고 내일 봅시다. 밥 맛있게 먹고.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정말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제가 학교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기회가 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신기했고 사용해보고 싶어요. 바쁘게 가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TV 보면 호우 제주를 떠나올 때의 그 설렘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탐방 1일차. 이 공장 안에 HNCCP 오늘 본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인상 깊었던 거. 샌드하는 걸 봤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시고 그만큼 정확도도 높으신 걸 보니까 아직 저희는 한참 부족하고 내일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어요. 10년 거의 다 돼가는 제주고의 대표로서 제주도 멋진 학생들이 왔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떠나자. 하나 둘 셋 수학수 화이팅! 안녕하세요.
얘들아 웃지 말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잘 자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네요. 그나저나 지금 안 늦었어요? 너무 여유로운데. 지금 눈이 너무 부어서 섀도우를 바르고 있었어요. 아, 늦잠을 잤더라도 꽃단장은 포기할 수 없는 소녀들입니다. 이따 봬요. 이따 봬요. 다행히 늦지 않게 모두 출근 완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푹 쉬었어요? 네. 오늘 열심히 일해봐야 되는데, 그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죠. 이름표까지 이렇게 달고 나니 어우, 제법 실습생 티가 나네. 보면은 한 장, 굉장히 있고 위에 빠르게 두 장을 다 이것이 바로 오믈렛의 기본 빵. 갓 구워져 나온 부드러운 빵이라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종이에서 빵을 분리하는 작업은 꼼꼼한 성격의 수인이 당첨. 빵 위에 올라가는 부드러운 크림, 일정한 양을 짜줘야 하는 이번 과정은 손재주 좋은 서연이에게 맡겨졌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숙련자들 중에서도 최고 숙련자들만이 다룬다는 빵 포장 작업. 크림 모양을 살려 둥글게 접고 상자 안에 쏙! 이번 작업은 든든한 리더 하늘이가 맡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 알려주시고 잘 가르쳐주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배운 대로 잘하고 있나 살펴볼까요? 어느새 능숙하게 슉슉. 어머나, 명찰 없었으면 수인인 줄 몰랐겠네. 언제나 똑부러지는 우리 하늘이. 하늘이도 뭐 덮을 것 없이 잘하고 있겠죠? 이거 어떡해. 어떡이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안 되냐면 이것도 안 돼. 아니 꽃피면 안 돼. 아니 꽃피면 안 돼. 제가 빵을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너무 미안했어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저는 만든 족족 부시기만 하니까 빵을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짝짝짝 하고 끝났는데 저는 짝 하고 부시고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접으면 삐딱삐딱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생긴 거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접어. 못생긴 빵들은 거침없이 쓰레기통으로. 아우 아까워라. 버리지 말고 그냥 저 주시면 안 되나? 제일 문제점이 이제 불규칙한 거, 그다음에 이제 빵을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똑바로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이렇게 붙이는 거. 지저분해 보이잖아. 한눈에 봐도 딱 지저분해 보이잖아. 계속되는 지적에 하늘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럴수록 실수는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너무 많이 깨지네. 깨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살살해. 네. 쓰레기통이 쌓여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선생님, 제가 한번 말할게요. 네, 해봐. 아, 여전히 엉망진창. 봐봐. 자, 하늘이가 접은 거, 여기 언니들이 접은 거. 여기는 어떻게? 지금 빵 시트에 크림이 하나도 안 먹고 깔끔하지? 네. 근데 하늘이는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빵 주변에 크림 다 먹고 불규칙하고, 그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늘이도 나중에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늘이가 만든 건
솔직하게 말하면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뒤로 빼고 요건 다시야. 다시 하는 걸로. 이건 다시 할 거예요. 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휴, 늘 당당하기만 했던 하늘이가 눈물을 쏟아냅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얘기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는데 빵, 또 너무 많이 퍼지고 옆에서 하는데 바쁘게 하는데 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침부터 분주했던 공장 안, 어느덧 오전 근무가 마무리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에 누구보다도 오전이 길었을 아이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참여도 해보고 미안함에 울어보기도 하고. 언제 이런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아유, 고생했어 얘들아. 이제 점심 든든하게 먹고 오후에 다시 힘을 내는 거야. 응?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의 오후 근무도 시작됐습니다. 누가 각자 자기만의 소리에 맞는 게 있어. 있어. 다 보면 아니야, 하늘이도 잘 잡을 수 있어. 선생님 완성했는데 어때요? 오준에 비하면 눈에 띄게 깔끔해졌습니다. 잘했어요. 아유, 잘했죠. 열심히 했고 잘 했어요. 잘 따라줬고 또 졸업하면 저희 회사로 보내주세요.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은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이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쉬는 시간. 밖으로 나오자마자 거울부터 찾는 아이들. 아이고 얘들아, 거울 떨어지겠다. 안 봐도 이뻐 이뻐. 처음에는 할만하고 재밌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다고도 느꼈고 그 또 주위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직업을 가졌을 때 재미가 있는데 힘들 수도 있고 그냥 몸만 힘들 수도 있다고 느꼈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제가 일한다면은 몸은 힘들더라도 그 주위 분들하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느꼈어요. 학생들이 배우게 될 또 다른 디저트.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머랭 쿠키.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아이들. 방금까지 지쳐서 힘들어하던 친구들은 모두 어디 갔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무지개 머랭은 색깔을 네 가지 쓰고 있어요. 딸기, 바나나, 청크, 오렌지. 이건 탐방이 아니라 마치 수업을 듣는 듯한 기분. 실은 탐방 오기 전 학생들이 머랭 쿠키 만들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학구파인 우리 아이들.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던지다 보니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40%까지 힘을 살짝만 더 따릅니다. 힘을 살짝씩만 주고, 살짝만 주고. 자, 세 학생 중 누가 머랭 짜기를 가장 예쁘게 했을까요? 먼저 꼼꼼한 수인이의 머랭 쿠키.
아, 하나하나의 개성이 너무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하늘이의 머랭쿠키. 뭐 귀엽기는 한데 여전히 제멋대로입니다. 마지막 서연이의 머랭쿠키는 그나마 셋 중에 가장 균일한 모습으로 서연이 머랭쿠키 1등!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학생들 정성 듬뿍 담겨 맛만 좋으면 되겠죠? 컨벡션 오븐인데 바람으로 굽는 거예요. 머랭 같은 쿠키 종류는 데크 오븐보다 이런 컨벡션 바람으로 하는 게 겉에가 바삭하고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븐에 넣고 1시간 동안 바람으로 맛있게 익혀지면 머랭 쿠키 완성. 그리고 막 중간중간 보면은 이렇게 페라멜처럼 이런 입자들이 생겼잖아. 잘 안 섞이면 이렇게 돼요. 아~ 주걱으로 잘 예쁘게 잘 섞어서 하면 저렇게 거품이 잘 안 생기겠지. 바로 나와서 그런지 엄청 따뜻하고 맛있어요. 완성도는 조금 떨어져도 아이들의 꿈이 담긴 머랭 쿠키입니다. 나에게 두드림이란 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두드림을 오면서 계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제가 성장했던 것 같고, 나에게 두드림이란 새로운 도전이다. 왜냐하면 저는 살짝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고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하소팀의 두 번째 이야기.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발이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오믈렛을 만들어 보는 시간.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다 쪼글쪼글하지, 그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줘.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파이팅!